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물속에 비치는 빗줄기와 올라오는 물방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고요. 사이즈는 1960x1080 29.97프레임, 그리고 저는 5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배경을 만들도록 할게요. 솔리드 같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먼저 적용을 해 볼게요. 이펙트에 가시면 제너레이트에 포컬러 그레디언트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여기가 물속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단 빗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비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위쪽이 여기가 좀 밝고 여기가 좀 어두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푸른색 계열로 해서 제가 일단 약간 밝은 형태의 톤을 하나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톤이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톤의 컬러를 선택을 하죠. 여기가 깊은 심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를 일단 가져가서 약간 좀 밝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밝게, 그래서 여기 있는 톤을 가지고 가서 약간 밝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꿔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배경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제가 BG라고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안 건드릴 거니까 락을 잠가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빗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New Solid. 자, 1920x1080 같은 사이즈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빗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노이즈가 적용이 돼서 노이즈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빛이 나오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빛이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이즈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서 노이즈에 가면 프랙탈 노이즈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에서 콘트라스트를 적용을 해서 일단 선명도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밝기 값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밝기 값이 얼마나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빗줄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빗줄기를 적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둡게 해서 흰 부분이 적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나는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흰 부분이 좀 많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웨이브 느낌도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에 가서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키워주게 되면 여기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더 넓은 영역에서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지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볼루션 가가지고 Alt 누르고 클릭. 자, 여기에 이전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타임을 적용을 하죠. 스크립트에서 타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제가 300 정도 적용을 해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곳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컴포지션으로 묶어 놔야지 여기에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프리컴포 하죠. 레이어에 가서 프리컴포즈 얘를 선택하고 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얘 이름을 노이즈라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이즈라고 주고 밑에 있는 거 체크해야지 이펙트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체크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빛을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게 되면 제너레이트에 라이트 버스트라고 있어요. 이 라이트 버스트를 선택을 하죠. 그럼 이렇게 빗줄기가 나오잖아요. 빗줄기를 이 왼쪽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이 왼쪽 위로 올려주고 얘가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는데 얘 강도를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빛의 강도가 세지고요. 여기에 빗줄기의 길이를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이를 늘리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빗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드래그하고 컨트롤 눌러서 그 부분서부터 마스크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주면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형태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얘가 시작 지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해주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부터 빗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빗의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랭스 값, 길이 값을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게 되면 얘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여기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두운 부분은 날아가고 밝은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프리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줄기를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아까 노이즈 만들 때 노이즈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부분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끊기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밑에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강도를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여기 빛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빗줄기는 만들어 놓고요. 이 빗줄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게 뭐냐면 이제 물방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물방울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물방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조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물방울은 솔리드 하나만 나오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솔리드. 얘는 버블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는 콩 1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컴포지션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만 보이게 하는 거죠. 솔로 이렇게 키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펙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가서 파티클 월드를 이렇게 적용해 주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핏을 적용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물방울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옵션을 지금부터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가 이런 라인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 파티클에 가서 여러분들이 라인이 아니라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둥근 형태가 있긴 한데 여기서 저는 페이드 스피어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원형의 옆에가 부드러운 형태의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가 있는데 컬러는 흰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흰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컬러도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로만 올라갈 수 있게끔 얘의 옵션을 좀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피직스에 가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타입이 익스플로즈가 아니라 얘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콘 엑시스로 얘를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형태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는 동일한데 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중력값이 적용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자, 여기에 중력값을 제가 0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값도 너무 얘가 세게 퍼지는 형태가 되니까 얘를 조금만 줄여주고요. 저는 0.3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에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리듀서에 가게 되면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이 레디우스 값을 X축을 넓게 해주는 거죠. Y축은 0, 그리고 Z축도 0을 줘요. 그리고 X축만 넓게 해주면 되니까 얘 값을 전체가 될수 있게끔 요 정도 넓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죠. 그런데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 Y축 값, 이 Y 값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Y 값을 밑으로 내리죠. 0.3 정도 주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게끔 얘가 살아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죠. 지금 1초로 돼 있는데 얘를 10초로 이렇게 늘려 놓고요.
그랬더니 여기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너무 많아. 개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파티클의 개수 0.4로 해서 좀 줄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이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 사이즈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얘 사이즈를 제가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사이즈가 0.25인데 0.0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라질 때얘 사이즈는 0.25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버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버블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얘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여기 잡고 드래그해서 앞으로 당겨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쭉 늘려줘서 얘가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솔로를 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얘는 배경 바로 위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빈 밑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얘를 밑으로 내려놓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 버블은 배경으로 사용될 작은 버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봤을 때 아까 0.05로 했는데 이것도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0.02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사라질 때도 0.05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얘를 좀 중간에 버블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죠. 그러면 그대로 복제를 뜨고요. 얘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2번으로. 자, 이렇게 바꿔 놓고 얘는 조금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파티클 사이즈를 조금만 키우죠. 얘가 0.0이니까 얘는 0.08 정도로 갈까요? 이렇게 8 정도로 가고, 데스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0.08 정도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의 벨로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직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벨로시티 값을 앞에 있는 애니까 뒤에 있는 애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 값을 저는 0.4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 사이즈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와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움직이는 버블 조금 더큰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Duplicate, Ctrl D. 그리고 얘는 앞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빛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얘 사이즈가 좀 커야 되니까 앞에 있을 때는 사이즈도 커야 되고, 그리고 얘 개수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0.1 정도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개수는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에 가서 얘 사이즈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0.1, 1? 1 정도? 1 정도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얘를 0.8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 개수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얘 개수도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0.05 정도 이렇게 줄여줘서 개수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값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0.4로 했었잖아요. 얘는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0.8 정도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더 빨리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물방울은 더 빨리 올라가고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솔리드를 만들어서 비네팅 효과를 좀 주려고 해요. 비네팅은 주위가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New Solid. 솔리드 색상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컴프와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OK. 자, 얘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스크를 적용을 하죠. 마스크를 이만큼은 좀 밝게 보이고 여기 부분은 좀 어둡게 해서 좀 눌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좀 씌워놓죠. 자, 마스크를 씌워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죠. 엔터. 그리고 F를 누르죠. F를 눌러서 패더 값을 좀 적용을 하죠. 저는 300 정도 적용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모드를 서브트랙트로 바꿔서 반대쪽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고, 투명도 T 눌러서 얘를 한30 정도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좀 밝고 여기는 좀 어두운 형태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빗줄기와 물방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